향신료가 내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훨씬 좋긴 좋은데. 아니 이게 압도적으로 좋네. 이곳은 산업도시. 예, 그렇습니다. 산업도시죠. 근데 왜 상업으로 돼 있어? 산업인데. 산업 건물을 지어줘야 합니다. 관청 같은 것도 괜찮아요. 부패를 줄일 수 있어서. 안문. 태원. 오, 태원도 꽤 큰 도시, 큰 도시였구나. 광산하고 공구 제작소가 있으니 산업이죠. 병기재련소. 우리는 황룡대를 뽑아야 하죠. 그래서 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황룡대 여기가 맞는 거요? 이거 찍어도 여기가 깜빡깜빡하고 여기 찍어도 여기가 깜빡깜빡하는데 정확히 라인을 잘 모르겠어요. 육조까지 찍어야 되는 건가? 하우연을 얻고 말리. 우린 평화를 원한다. 아, 거절하면 죽음뿐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군. 유비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새끼들 지들이 먼저 걸었어, 그지? 감히 감령한테 얘네 흑룡대라고? 어? 아, 지도 거지 같네. 야간전을 왜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야간전 하면은 지원군 안 오는데. 저것도 실을 말라가지고 당분간 못 오게 해야지, 몇 턴 동안. 아니면은 목을 쳐서 장수가 없게 해야 된다니까. 송나라 장수를 지금 30몇 명을 목을 쳤는데 계속 와. 어디서 무슨 공장이 있는지 짜증나 죽었어 아주. 김한대 기병대 주목 기병들이야. 기병대 주목 기병대.
뭐 우리 지원군 저기야? 아이씨 보이네 이거. 투석기에 이 유격이 있으면은 졸라 초반에 졸라 좋아요. 포병대 전투 준비. 아마 이쯤 생성될 것 같은데. 준비하라. 이 발각되었다. 아, 저 새끼 언덕에 있네. 아, 씨. 포병대! 가라, 가! 기만해! 짜증나네. 완전 숨어 있잖아. 내가 불리하잖아. 아, 효준 용의 정이들아, 건병대 동기병들이여, 돌격 적들을 무너뜨려라, 싸워라. 옆구리 조심해야 돼. 이런 매복이다. 병 준비하라. 내가 될때 목 준비. 아, 짧아 짧아. 제가 공격받고 있다. 돌격! 이번에 탑승!
아직도 안 모였어? 아우. 대기 중. 청룡되었어? 기병대 주목! 청룡대여! 헤! 적들이 도망친다! 청룡대 뒤에서 막어. 가는데 한참 걸려. 어, 짜증나. 와, 여기 지역이 나한테 최악이었다, 진짜. 적들이 도망친다. 미대었나? 돌았고. 근데 안 죽네 저거. 준비 완료. 저 빨리 좀 가져와 여포야, 제발 좀. 적들이 도망친다. 승리가 눈앞이다. 기병대, 망설이지 마라. 기병대여, 빨리 가자. 어우, 저쪽 청룡대 더럽게 안 죽네. 야, 흑룡대 진짜 좋네. 거의 자동 전투인데 이 정도면. 우리 애들 아직도 안 왔어요. 공격 버튼 누른지도 언젠데. 네놈은 죽을 운명이다. 감히 이 여포를 모욕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하하, 적들이 도망친다. 아, 이거 걸렸네. 적들이 도망친다. 가구를 찾아라. 준비 완료. 어, 거기서 뭐해? 넌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닥치고 죽어라. 서둘러라. 공격! 후방 쳐, 후방. 안 돼. 기반대 합성. 더 빨리 뛰어, 뛰어. 기병들이여, 가구를 찾아라. 기마병 준비하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이제 왔어. 아, 진짜. 할 수가 없다. 주목! 어서 움직여. 신속히 전진하라. 더럽게 내려가지고. 기병대 전투 준비. 싸워라. 기병대 준비. 아, 저거 재사용 시간 진짜 개짜증난다. 대기 중. 사기 스킬이네 저거. 주목. 공들이 도망친다.
재성이 같은 총이야 저거. 기반대 탑승. 우리의 권한을 보여줘라. 기대 해라. 기마병. 싹 다 잡어. 망설이지 마라. 너 놓치지 말고 잡어. 차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그거 졌어. 졌어. 이런 애 잡아 청룡대. 화살이 바닥났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아 도망가잖아. 기병들이여. 바로 그거요. 쟤는 저 멀리 도망가도 돼. 성룡된 다 잡아라. 반드시 훌륭하오. 다 잡아야 돼. 와 1군만 졸라 죽었네. 아이씨 2군은 하나. 2군은 뭐 오는데. 아 2군이 많이 죽었구나. 1군이 오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걸어오니까 끝났어. 고속보행이고 나발이고. 얘네를 죽여놔야 내가 살아. 기반대! 더 빨리 가라!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어?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어서 그 로스트아크에서 철광석 같은 거 캘 때 들어 아주 좋소 막 하면서 이 영롱한 광채 하면서 막 그 있잖아. 어, 연노병이야? 다 죽여. 연노병은 다 죽여야 돼. 연노병 아파요. 죽었어. 여포 졸라 빠른 거 봐. 와. 준비. 역시 적토만 씨. 아, 도망갔네. 아이씨.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얼마나 쫓아온 거예요. 아. 내 모형담이 또 하나 늘었군. 배준 인내심이 강하구만. 근데 얘 책략 좋던데. 이게 진짜 좋네. 재사용 되기 시간. 애 스킬을 못 써. 스킬을 감령하고 숙적이야? 처형하면 왜 유비가 좋아해? 아,
어차피 처형할 건데. 어차피 처형할 거야. 죽여서 뒤탈이 없게 하라. 알았다. 실만한 게 없네. 그래도 처형. 복수심을 키우게 내버려둘 수 없지. 강자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뭐야? 와, 또 기어 나오는 거 어디서? 오나라, 속국의 참전 명령. 불쌍해. 이래서 내가 속국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내정 하려고 하면은 전쟁하고, 뭐 좀 외교 좀 하려고 그러면 전쟁질하고. 송나라가 드디어 버거운가 보다. 속국들을 하나씩 해방시키고 있다. 유격 배치. 유격 배치가 개꿀이야 진짜. 최고 최고. 어떻게 전문성이 23일 수가 있지 얘는? 진짜 쓰레기네요. 짭전이. 아 저거는 진짜 전이가 아니고 짭전이야. 짭전이. 열 턴이나 걸려? 아니 한 턴. 광산 조련사 박목지. 산업에 올인하도록. 광산이라. 경기전에서 이미 있고. 그럼 공방이 제일 난데. 영 애매하면은 모든 수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수입은 애매할 경우에.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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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에다가 여기는 올인을 해버렸네. 상업에 올인을 했어. 공공질서 장안. 8턴. 아씨. 3턴 3턴. 태원. 경기.
오나?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 못 올 거야 아마 이거. 무서워서. 아 빠졌나 본데? 여기 올 줄 알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어림없다. 이쪽으로 거부한다. 뺐나? 뺀 거 같은데.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전진. 뺐네.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천하를 위하여. 됐어, 됐어.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렇게 아,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주군. 이제 얘 밥도 없겠는데 농지를 뺏어가지고 여기서 열 개 나오는데 지금 분명히 밥 없어요. 밥이 없으면 전투를 못해. 맞죠? 매우 빈곤함. 돈은 많은데 밥이 없단 말이지. 잠깐만 촉한이 촉한도 지금 밥이 없어갖고 저한테 빌붙고 있거든요. 외교로 돈을 그냥. 안녕하시오. 잘 오셨소. 식량을 주면 돼. 한 10개 정도 주고. 그래도 10개 모질라니까. 얘네는 그냥 감지덕지지. 돈을 얼마를 주던지 간에 다 줄 거예요. 한 한 4천원? 턴당 4,000원. 4,100원. 4,400원. 4,300원. 4,300원 턴당. 그러면은 10턴 동안 43,000고를 받은 건데. 풍부한 수입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어서 오시오, 친구. 혼인?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없어? 우리 동생들 좀 장가 보내야 되는데. 내 동생들 이게 다 가족들인데. 이거 내놔. 웬일이야? 아이템이 다 있고. 내가 진짜 무기가 없어갖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뭘 줄 거냐면 말 하나 하고 이거 남는다. 이렇게 줄게. 그래? 0.5? 그러면 한 500원 줄게. 한 800원 줄게. 800원. 욕심부리네. 1300원 줄게. 1300원. 많이 뜯겼다 이거지? 알았어. 돈 줄게. 거목도 새싹에서 자라나는 법. 쌀 하나 못 줘. 쌀은 10턴씩 지금 이미 거래를 해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대군에다가 중상이 날리나? 대군에다가 파견을 보내서. 아, 상업 수입은 무조건 적이죠. 지금 상업 수입 제일 잘 나오는 데가 금성이 2200, 금도가 1800, 안정이 2500, 한중이 1500, 장안이 2600. 장안에다가 보내면 됩니다. 명예를 위해.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그러면 업군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오씨, 하우연 있네. 튀어. 하나된 너희 지로. 기습할 준비를 해라. 추석이 자꾸 돌아다니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조용히 대기하라. 열과 성을 다해. 됐죠. 다 했지. 배승원. 헤이. 또 적자 첩자 또 보내. 아, 이미 임무 보냈는데. 아, 전진하라. 삭방 갔다가 안전 갔다가 파견 보냈는데. 아, 저 뒤로 가면 안 되지. 제갈량 왔네. 송나라하고 공손준이 통합 합병 시켜버렸구나. 그러니까 원수하고 공손찬하고 합병한 거야 이게. 땅으로 치면. 또 짓거리. 또 이런다 또 이거. 아, 도대체 지금 벌써 내가 본 것만 다섯 번째야. 오나라한테 밑으로 들어간 거 다섯 번째. 접자 발각. 안 된다. 저거.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알았다 임마. 가을의 저녁은 구슬프나 그 비에는 낭만이 있다. 그걸로 막아라.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이걸로 못 막을 것 같은데. 인내하라.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을이 쪼렛 마을이라.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안 돼. 오씨, 이것도 있네. 박력고도 있네. 명예를 위해. 어? 할 수 없다. 걸렸어 너, 하우연. 청룡대, 청룡대. 와, 청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청룡대 일곱 부대하고 지금군? 이건 뭐야? 불화살이 기본이야? 흥룡대보다 더 좋아? 헐, 설마? 원거리 폭발 1000 데미지. 방패로 막을 수 없으면 갑옷도 무시합니다. 대박인데 이거? 다행히 탄은 별로 없어. 사거리가 짧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왜냐면 사거리가 150이면 졸라 짧은 거야. 내거 흥룡대는 사거리가 250이거든 멀리서 쏘면서 도망갈 수 있어. 계속 원거리 방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이등값만 있는. 그리고 60명이네 60명이 60명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내가 돌아왔다. 주목. 여기서 피로를 풀리라. 이게 한번 도망갈 거란 말이지. 한번 도망갈 거 계산하고 가야 돼. 백성들로 왁자지껄한 곳이구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렸다. 천하를 위해 전장으로. 도망가죠.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신속하게 행동해. 아이씨. 저거 저렇게 도망다니 못 잡겠어 진짜. 오기를 들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길 막혀놔야지 이 새끼. 승리를 향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하우연 잡아야 돼 이거. 어? 기본 태세로. 딱 걸렸어 너. 사중 포위막이야.